저는 지금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가게 됐는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것저것 맛집도 찾아보고 일 때문에 가게 됐는데, 간 김에 하노이 관광도 좀 하고, 그리고 살 게 있으면 좀 사고. 이제 베트남 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심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심 카드샵. 예. 하노이 국제공항에 지금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심 카드는 10기가에 2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인가? 12달러 이렇게 15,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10기가니까는 있는 동안 뭐 동영상 보고 뭐 이런 이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타러 가고 있는데, 베트남은 택시가 가짜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고 진짜 택시를 타야 되고요. 영업 이제 이쪽에서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차들은 가짜 택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쪽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No thanks. 택시 여기는 조금 32도 정도 되고요. 유심카드를 꽂자마자 인터넷이 바로 됐습니다. 역시 애플 아이폰이었습니다. 이걸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 걸려서 하노이 에메랄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하노이 에메랄드 호텔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하노이 에메랄드 워터스 호텔 트렌디라고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하노이 에메랄드 호텔 한 군데만 와가지고 이쪽이 아니라고 다시 안내를 받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쪽이 조금 더 고급 호텔 뭐 그런 건가 봐요. 야, 역시 오토바이가 엄청 많고, 이쪽은 호텔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조그만 호계 건물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호텔 밀집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쪽은 그냥 일반인들 주거 지역인가 봐요. 주거 지역 쪽이라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나 오토바이들은 무진장 많이 타는 거. 이쪽에서 헬멧이나 좀 하나 사갔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호왕키엠이라는 호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호수를 왼쪽에 두고 크게 일방통행처럼 이렇게 도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도르라고 호텔 로비에서 직원이 이쪽으로 도르라고 하더라고요. 여긴 진짜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저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살살 구경하다가 식당가로 가서 식당에서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야시장을 구경할 것 같습니다. 호숫가에 있는 커피숍. 외국인들이 더 많네. 오토바이 천국. 오토바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오토바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타는 거 흔히
엄청 아 한다 이야 오토바이 엄청 많다 40분 정도? 1시간 가까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식당을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2016년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선정하는 뭐 승리자 우수업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메뉴는 뭐 베트남에서 그 판매하는 그런 메뉴들 웬만한 건 지금 다 있어요. 지금 한 페이지 6개 정도씩 해가지고 한 이게 몇 페이지야 도대체 엄청 많은 요리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워터멜론 주스, 수박 주스하고 하노이 맥주 그리고 샐러드는 이거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뭐 시켰더라 그리고 이거 비프로를 하나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지금 베트남 동 85,000동 나와 있는데 10만동에서 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걸 보면 이제 카드는 일단 되겠죠? 가격이 워낙 크니까 혹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찍어드릴게요. 들어가면은 약간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는데 시원해. 딴 데보다 난리도 아니에요. 파란불인데 난리도 아닙니다. 인도는 이미 오토바이로 꽉차서 사람 하나도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 사람은 차들이 넘어가고 인도는 오토바이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야시장이 시작되는 7시부터 10시까지 야시장이 시작되는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쪽으로 쭉 지나는 길이 야시장인데 뭔가 득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길 바라면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아우 지금도 오토바이 그냥 사람 장난 아니에요. 뭐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막들이들 치겠다 야 치겠어 야 치겠어. 여기가 야시장입니다. 옷도 팔고 음료수 옷도 팔고 한국의 마티즈 스파크. 아 여기서부터 아예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우리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분들인데 뭔가 좀 더 좋은 아이템이 예 좀 더 들어가야죠. 길목에서 하면 비쌀 것 같아요. 어디 아우 그냥 선글라스 엄청나게 파네. 티셔츠 가게인데 50K 써 있는 거 보니까 2,500원. 티셔츠는 2,500원.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도 아이패드 케이스 이런 것도 엄청. 오 시계 5메가도 있다. 세사리를 지나와서 이제는 먹거리 그 파트로 됐고. 지금은 옷을 파는 파트. 파트가 나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스포츠웨어라든지 여자 옷이라든지 청바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티셔츠는 대부분 뭐 하나로 한 2,500원 전
그리고 뭐 액세서리, 뭐 예를 들어서 시계 이런 거는 한 한 3만 원? 아니 3만 원이 아니구나. 15,000원 선. 15,000원에 뭐 손목시계 하나 살 수 있고요. 여기는 오 나이스한 백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얼마일까? 자, 지금 동수원시장 호황게임호에서 동수원시장으로 가는 직통길이 바로 이제 야시장이 되는 골목인데 동수원시장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먹거리가 조금 더 많아지고 동수원시장 방향에는 지금 아이들 옷이나 신발, 아기들 옷이랑 신발이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제 아기들 옷이랑 신발 파트가 또 끝나고 나서 오토바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가방, 액세서리 쪽으로 파트가 또 그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동수원시장까지 갔다가 저는 동수원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려서 반대로 호황게임 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